참나학성은 잘 되시죠. 참나 하나는 잡아야 돼요. 호흡은 선택인데 참나는 필수죠. 왜냐면 참나 못 잡으면 이게 일단 정서 접속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이게 딱그 정신 차리시고 사시는 게 이게 습관화 되면 돼요. 딱 눈을 똑바로 뜨시는 연습 그냥. 뭐뭘 봐서가 아니라 그냥 안으로 딱 정신 그죠? 눈 똑바로 뜬 느낌으로 정신 차리는 느낌을 계속 몰라 괜찮아 또 좋고 그냥 정신만 차리셔도 되고 그럼 이게 우리 자다가 일어나도요 자다 딱 깨도 정신을 딱 차려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정신 모으고 정신 모은다는 느낌을 계속 생활하시면 그게 여기 남방불교도 알아차려라 막 하는 게 정신 차려라는 거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 알아차리는 건 원래 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못 알아차리고 있진 않죠. 멍 때리고 있어서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다만 딱 정신을 모아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정신만 계속 수시로 모으는 연습을 해. 그거를 호흡에 모을 수도 있고 몸에 모을 수도 있고 뭐 마음에 모을 수도 있지만 딱 그냥 정신 차리면서 참나를 참나 자리를 의식하는 게 제일 최상승선이죠, 그냥. 그걸 가르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뭐 몰라가 가장 편하긴 그렇죠. 편한데 그러니까 몰라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강하다, 약하다도 몰라. 참나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몰라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최상승선입니다. 안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더 따지질 못하는데 더 나아간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부처인 거죠, 자기가. 그래서 견성하면 바로 부처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안 따지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섭죠, 이제. 이제 다 몰라 해버리니까. 일찍 가자고 해도 이제. 넌 아직 일주밖에 안 된다. 일찍 가자고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을 적절히 써야 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면 더노 던수론으로 그냥 진짜 몰라요. 단전오파자도 몰라요. 근데 제한적으로 알고 쓰면 좋아요. 참나 자리는 원래 일지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해도 돼요. 그런 의미로 몰라 하면 돼요. 일체를 모르는데 동시에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육바라밀 어긋나무 알아야 되고 단전오팔주도 알아야 되고 일지이지 레벨 올라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양극단을 껴안는 걸 못해요. 보통 하나만 해요. 이걸 껴안는 사람은 나는 이제 매급이다 해서 막 이제 영원히 부처는 이번 생엔 사실 포기고 어느 생에 도달할지 모르는 물건이 돼버리고 급수만 따지는 사람. 바로 부처란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자기 이미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일체 그 외에는 몰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같이 잡는 거예요. 이미 부처인데 날마다 진보한다는. 요걸 참 이게 최고인데 이거 맞들이면 최고인데. 이미 부처니까 부처 기분도 내실 수 있어요. 몰라하면 부처예요. 아니 모르는데 부처랑 나랑 차이가 어디 있어요? 부처도 몰라하고 있고 나도 몰라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분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순간순간 내가 부처라는 걸 즐기시면서 가셔야 돼요. 부처인데. 또 실제 움직여 보니까 육근을 써 보니까 모자란 게 나오죠. 모자란 부처인 거죠. 모자란 부처로 계속 이걸 껴안을 수 있는 사람하고 이걸 못 견뎌서 어느 한쪽만 택해 버리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공부에 장애가 오죠. 제가 제시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선팔정 이것도 우리는 다 누리지만 수많은 선정도 우린 다 누리지만 동시에 이미 본래 선정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몰라 하면 거긴 본래 완벽한 선정 자리예요. 사선정이니 뭐니 하는 등급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인가를 해놓으셔야 몰라 할 때마다 그게 인가가 돼요. 그리고 내가 납득을 해요. 아, 이미 참나다 하는 걸 아시는 거죠. 안 그러면 또막 시간이 있네, 없네, 뭐 깊은 명상에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그런 게 없어요. 몰라 하면 그냥 이미 부처고 참나 자리인 거. 참나는 본래 선정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사선팔정을 나누고 하면 안 돼요.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인 거죠. 그러니까 선불교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맞다. 이거 전그 말도 다 맞는데 너희는 한쪽만 보고 있어. 몰라 하면 이목구 하면 바로 부처지. 그걸 이게 뭐야 하면 정신 차려야죠. 이게 뭐냐. 정신 차리는 거 말고 그 자리를 어떻게 알아요? 고민하는 거를 못 찾아요. 이목구하고 정신 차릴 뿐이죠. 그 자리에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럼 그 자리가 참나 자리인데 거기 무슨 일지이지 구분이 있어요. 그냥 부처지. 이렇게 부처로서 살아가시는 법. 근데 부처 이미 부처니까 자존감이 충만하니까 모자란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모자라네. 아쉽네. 이 느낌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이 자기 뭔가 이렇게 아 뭐가 없네 하는 거랑 진짜 없고 살 방법도 없는데 없네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 형편상 이게 없네. 이게 모자라네. 자존감이 다르죠. 그 느낌으로 뭘로 할 때마다 이미 부처인데 보면 내가 모자란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성격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온갖 요즘 MBTI에서 뭔가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개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막 따져보면 막 스펙도 뭔가 다 아쉽고 공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호흡도 안 되고 다 좋은데 그러다가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난 이미 부처잖아. 이게 딱 베이스에 있어줘야 돼. 근데 난 이미 부처다. 그런 거죠. 막 취직 걱정하다가 아, 근데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고민하다가도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나대로 또 성공해 보고 싶다. 난 이미 재벌집 아들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데서 또 내가 뛰어들어서 밑바닥부터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난 이미 부처라는 게, 근데 그게 실감나게 자각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분 몰라 하면 5분 부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게이 기분 좀 누리고 가셔야 좋은데 하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부처가 되기 위해 고난의 투쟁을 해야 돼요. 뭐 나는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늘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근데 몰라 하면 그 자리예요. 거긴 부처랑 다를 수가 없어요. 의문이 들면 몰라를 더 때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주적인 부처 자리인데 내 에고에 모자란 거 그거 뭐 그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인정하면 되지. 수용하면 되지. 부처인데 지금 1급 부처인데 저기 밑바닥 뭐 9급이다. 어떻게 뭐 부처인데 아무튼 언젠가 올라가겠죠. 막연히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계속 느끼는데 내가 부처라는 거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에너지체는 안 닿고 이것만 딱 터득하는 게 최상승선 선불교. 그럼 이거 하면 이제 자유 확철대오 했다고 자유죠. 평생 일 마쳤다고 하죠. 참나 알았으면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육바라밀이 안 닿게 있기 때문에 막 헤매요. 그때도 헤매지만 이분들은 무적인 게 헤매도 다 공인 줄 아니까 헤매도 몰라요. 그냥 과거 업장 털렸나 보다 하고 몰라 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육바라밀 모르면 또 천지 차이에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문제 해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깨워서 계속 살면 육바라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올바르게만 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 다들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느 선을 돌파해야 또 일지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에서 부처 됐다고 해서 그거는 십지책에 바뀌죠. 견성에서 부처 됐다는 거 십지책에 바뀐대. 우리가 자꾸 너네 일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 화나죠. 분별을 우린 떠났는데 자꾸 일주에다가 구속시키려고 하니.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짓을 보면 딱 일주짓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일지 하는 짓을 못 해요, 이제는. 못 하면 못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는 너희 제도 밖에 있다고 주장해도 너네가 딱 우리 제도 안에 들어오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실력이. 성철 선생님도 자꾸 밖에 있으면서 12지라고 주장하는데 자꾸 자기가
부처가 된 거니까 12지도. 이게 욕심이죠. 악당은 계속 지금 합격자가 나오는 게 예. 그거죠. 정확하게 뭘 찾을지를 얘기해주고 찾으라고 해요. 몰라 하면 그 자리예요. 다른 자리를 찾으시려는 걸 몰라 해야 돼요. 그 몰라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가 부족한 것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참나는 확실히 알고 다른 거를 알아가시면 제가 다 인정해드립니다. 그거는 법공을 알고 아는 거니까. 근데 참나를 모르는데 헤매시면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참나 알고 헤매는 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참나인지 알고 헤매는 거니까. 헤매는 것도 공부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다 만행이 되고 공부가 돼요. 별짓 다 당해도요. 별스러운 일다 있어도 그 애고가 뭐 오만 짓 겪는 게 사바세계죠. 거기서 또 진리가 더 자명해지고 육바라밀 아공 복공 구공을 또 캐가지고 나오면 성공한 거고요. 그 맛이죠, 공부.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인가가 있어야 돼요. 에고라는 게 계속 또 망각해요. 부처인 줄 알고, 기독교 실험은 우리가 하느님인 줄 알고, 또 부족한 줄도 알고 이렇게 살자는 거죠. 죄인인 줄도 알지만 동시에 하느님인 줄도 아는 이게 포인트 같아요. 학당은 이걸 아무튼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인류 구원 방책이에요. 이걸 알고 사는 게 인류가 구원되는 길이지. 이거 모르고 살면 AI 시대에 더 피폐해질 수 있죠.